라면 먹을 사람. 안녕하세요. 오늘 먹어볼 건 오뚜기에서 나온 열라면인데요. 열나게 화끈하답니다. 얼마나 열나게 화끈할까요? 끓는 물에 4분이고 유탕면 62g에 255kcal. 뭐 별다른 내용은 없겠죠? 영양성분 살짝 보죠. 당률 3g 정도 되고 나트륨은 한 60%. 이렇게 조그만 건데 60%면 적은 건 아니죠? 자, 얼마나 열이 날까요? 아, 배고픈데. 자, 면 들어있고요. 건더기는 그냥 이렇게 조금씩 따로 들어있습니다. 면은 안 빠진다. 네. 면은 일반 그 작은 소콘면에 비해서 조금 굵은 편이네요. 편이고 안 빠져. 네. 빠져야 밑에 흰떡을 좀 넣고 끓이지. 네. 면은 이렇게 얼마 안 되고요. 자, 스프를 여기다가 뿌려봐야죠. 자, 스프는 그냥 일반 스프고요. 자, 끓여갖고 와서 또 보겠습니다. 자, 다 끓여왔는데요. 떡을 좀 넣고 계란을 넣었더니 막 넘치려고 그래. 계란 밑에 들어가 있어. 떡이 좀 덜 익어서 전자레인지에다가 다시 돌려야 될 것 같네요. 네, 그리고 면은 익었겠죠. 면은 어떨까요? 면부터 먹어봅시다. 열라면. 그렇게 뭐 많이 보이는 제품은 아니죠? 오, 젓가락으로 조금 빨아먹었는데도 좀 매콤하네. 옛날에도 몇 번 먹어봤는데 기억이 아리까리하네요. 애매모호. 먹은 거 뭐 금방금방 있는 거죠 뭐. 자, 면발은 야 좀 비교봐. 네, 약간 오뚜기 면발? 근데 좀 이렇게 작은 소금면에 비해서는 조금 두꺼운 편인 것 같고요. 면이 조금 덜 익었는데 좀 맵네요. 면을 먹어도 조금 맵다는 생각이 나고요. 그렇다고 뭐 아주 엽기적인 매운 그런 건 아니고 좀 살짝 매운맛이 느껴지고 국물. 네, 국물도 매콤한데 생각보다 그렇게 맵진 않네요. 그 뭐 그냥 교동짬뽕 같은 거에는 상대가 안 되고 그 비슷한 그 뭐야 명동 빨갯떡 틈새라면 그 정도 국물? 근데 그거보다 좀 덜 칼칼한 느낌이네요. 개인적으로 면발은 지금 조금 덜 익어가지고 약간 과자처럼 바삭한 과자처럼 바삭한 정도는 아닌데 면발은 마음에 드네요. 오뚜기가 면발은 괜찮은 것 같아요. 뭐 본인 취향 따라서 농심이 괜찮은 분도 계시고 이것도 괜찮은 것도 계신데 개인적으로 팔도 면발을 가장 안 좋아하고 예, 오뚜기는 뭐 농심 뭐 그런 거 괜찮죠. 예, 근데 뭐 얼큰한 게 생각나실 때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제품이 아마 그 작은 컵면 중에서 제일 아마 저렴한 정도일 겁니다. 아마 또 그나마 잘 안 팔리고 그래서 저렴하게 판매하는데 이런 거 좋아하시면 한번 저기 마트 가시면 종종 아주 저렴하게 팝니다. 한 300원? 저번에 그렇게 저렴하게 팔 때 구입을 했는데요. 보통 작은 것도 대형마트 가시면 6,700원씩 하잖아요. 아주 가끔씩 세일을 하더라고요. 참고하셔서 약간 좀 매콤한데 물론 매운 거 싫어하시면 혀가 좀 알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